오늘 10분 메시지 21번째 나갑니다. 지난주에 사단 결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이제 사단 결박에 대해서 중요한 키가 있어서 그걸 또한번더 나눠서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단 결박이라는 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실 이 사단 결박의 제일 중요한 초점은 이제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 말씀을 잡았냐, 즉 언약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죠. 사단 결박했다는 게. 물론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그 전도하는 차원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났을 땐 사단 결박부터 하죠. 그렇지만 이거는 전도 제자의 차원에서, 사역자 차원에서 하는 그 메시지이기 때문에, 또는 기존 신자 그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요게 지금 이해가 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잡았냐, 언약을 잡았냐, 요게 이제 중요하고요. 두 번째, 믿음을 어떻게 이해했냐, 믿음을 가졌냐, 이제 요게 중요하죠. 맞아만 우리가 내용이 있냐, 요걸 가진 사람이 사단 결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 결박의 제일 중요한 키는 이제 예수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사단 결박이다, 믿음이 사단 결박이다, 예수 이름이 사단 결박이다. 요거 성경적 근거를 제가 댈게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죠. 선악과 먹지 마라 했을 때 선악과 안 먹는 게 믿음이고, 선악과 안 먹는 게 사단 결박이고, 그죠? 선악과 안 먹는 게 모든 인도와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은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건데, 사람들이 문제 속에서 또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접하다 보고 또 많은 것을 배우다 보면, 뭐 기도해야 사단 결박이 되는 거고, 또뭐 방언을 해야 사단 결박이 되는 거고, 자기 체험이 있을 때 어떤 또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뻑시게 이제 꺾는 걸 가지고 초점을 지금 잘못 두고 있죠. 자, 그래서 사단 결박의 중요한 그 이해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제 확신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사단 결박에 초점을 두게 되면은 확신이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느 순간인가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한계를 접하게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역의 그 제자 사역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걸 알고 우리가 이제 그 사단 결박에 대한 중요한 이해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건데 어떻게 믿어야 되냐, 이게 중요하죠. 뭐 예수에게 많이 한다 그랬어요. 기독교에서 예수 얘기 안 하는 기독교는 없어요. 근데 뭘 강조하냐에 따라서 그건 종교가 돼요. 자,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자,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냐면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아들 설명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에게 이제 믿음의 내용이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뭐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죠? 자, 그래서 어떻게 믿어야 돼요? 선지자, 제사장, 왕. 요거는 모든 인간에게 필수적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는 길, 또죄 문제 해결하고 사단으로부터 해방되는 이 답만이, 우리가 믿음의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를 말한다는 그 중요한 초점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니까 요걸 지금 뭘 얘기했냐면요, 성경 기록 목적이요. 이 성경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그 이름에 힘입어, 힘의 근거, 그 이름, 예수 이름에 힘입어 그랬는데, 힘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분명히 그랬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직접 그 제사장이심을 보이셨죠. 어디서 보이셨죠? 요한복음, 마태복음, 착각했네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세례를 받으시면서, 세례라는 것은 물로 죄를 씻는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면서 뭐였냐면,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 그러면서 하늘문을 열어놓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듣게 하셨죠. 자, 세 번째가 지금 요 예수 이름이 우리한테 힘이 된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바로 요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뭐죠? 말씀으로 세 번이나 이제 마귀를 이렇게 꺾어놨죠. 말씀으로. 그랬을 때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나와 수종돌더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마귀는 떠나고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의 마귀는 꺾어놨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마귀가 떠난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믿음의 근거 또 힘의 근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역사한다. 근데 그게 이제 이 근거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사단 결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 말에도 사단 결박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밖에 없거든요. 예수 이름 또그 예수 이름으로 그 하늘 문이 열린다. 예수 이름으로 막 쫓겨나간다 했을 때 예수 이름의 힘, 요 초점이 바로 사단 결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생명을 얻게 했는데 어떻게 얻게 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여기 나오죠.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데 자신에게 있는 것이 뭐냐? 예수 이름밖에 없었어요. 근데 뭐 했어요? 사단 결박 안 했어요. 근데 앉은뱅이 일어났어요. 그죠? 천사가 도와줬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사단 결박의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볼수 있는 성경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무슨 얘기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예언이고 환상이고 꿈인 거예요. 구원이 예언이고 환상이고 꿈인 거예요. 하나님의 포인트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도 오직 예수 이름이죠. 또 예수 이름으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요. 죄사함 받는다 그래요. 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그 점하는 여종 하나 만나서 이제 씨름하다가 이제 귀신을 쫓아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바울이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실질적인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 결박 그러면 그 굉장히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걸로 또는 결박에 힘을 주는 걸로 그렇게 오해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벗겨지지 않으면은 결국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확신은 없어져요. 본인들의 확신은. 그리고 한계가 오게 돼 있고 사역은 정확한 제자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게 돼 있죠.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는 사단 결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이 땅에서 하신 일. 그게 이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그대로 일어나는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이름 자체가 사단 결박인 거죠. 그래서 한주 동안 이걸 설명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